많이 바빴나 봐. 통 연락도 없고. 어,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. 너는? 나도 뭐 바쁘다기보단 신경 쓰이는 소송이 하나 있어서 정신없었어. 신경 쓰이는 소송? 가족이 속썩이는 사건인데, 사건도 사건이지만 사람이 더 신경 쓰이네. 너무 안 됐어. 왜? 아버지라는 사람이 정말 최악이야. 세상엔 든든한 울타리 같은 가족도 있지만 원수 같은 가족도 있더라고. 아버지란 사람이 어떻길래? 그것보다 이모 괜찮아? 나 뭐? 그 이모랑 같이 사는 그 남자 말이야. 혹시 가족이 있어? 가족이라니. 아, 너 저번에도 그렇게 묻더니 너 아직도 나 못 믿는 거니? 아니 그럼 내가 가정 있는 남자랑 바람이라도 폈다는 거야 뭐야? 아니 이모. 말했잖아. 그 사람 결혼 안 했다고. 대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믿을 거니 너? 아니, 내 말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가족 말하는 거였어. 그 남자한테도 부모 형제가 있나 궁금해서. 어? 실은 엊그제 은석이 형이랑 얘기하다가 그 남자가 우리 가족한테 환대 못 받듯 어쩌면 이모도 그 남자 가족한테 냉대받겠구나 그런 얘기 하다 보니 혹시나 이모도 그 남자 가족이랑 별 문제 없는지 궁금해서. 그런 가족 말하는 거였구나? 미안, 내가 오해했다. 그리고 내가 이모를 왜 못 믿어? 나 누구보다 이모 믿어. 남의 가정 깨는 파렴치한 짓 할 사람 아니라는 거. 여동생 하나 있어. 그렇구나. 물론 나랑은 뭐 별로지만 그래도 괜찮아. 자주 보는 거 아니니까 크게 뭐 거슬리진 않아. 어. 와, 부끄럽다. 난 네가 나 걱정해주는 것도 모르고 괜히 예민해가지고. 그치? 아니야. 먹자.